다음은 제가 부모를 원망해야 될까요? 제작진을 원망해야 될까요? 들으시는 분들은 모를 테니까 농구선수 사이에 끼어있는 일반인의 한복입니다. 거기다가 유지 씨는 극히의 킬힐까지 어떤 연구인이 생각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배우 민혜혁입니다. 네. 이제 몇 마디 주세요. 유지 씨도 좀 자기 얘기를 몇 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걸그룹 베스트에서 뮤지컬 배우로 홀로서기를 시작한 유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저도 지금 난리야 난리.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배우 민우혁이고요. 살림도 하고 불의 명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2017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방송하는 중에 서로들 조심하자 금기가 있는데 웬만하면 외모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잘생겼네요. 근데 역시 잘생겼어. 아니 모습을 실제로 처음 봤고 지금 뭐 TV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런 사람 옆에서 유지 씨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멋있는 의혁 오빠랑 네. 듀엣도 부르고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닙니다. 인생 잠깐이니까 내년에 네. 유지 씨 내년에 또 민우혁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 되죠. 제가 그 유지 씨 처음 뮤지컬 데뷔할 때 같이 이제 작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 이제 베스티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을 때였는데 너무 잘하고 예쁘고 키도 크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 뮤지컬을 하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워낙에 바빴어요. 그래서 최근에 홀로서기를 딱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같이 뮤지컬 하자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네. 올 정도로 워낙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네. 그분의 나누간의 기대를 보겠습니다. 먼저 유지 씨가 오늘 테마가 겨울 안부인데 안부를 대신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사연 전해드릴게요. 이리나입니다. 6살 애기 엄마예요. 애기 아빠 외국에 있어요. 저한테 힘내라고 스스로에게 안부를 전하며 칭찬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자, 이 사연 그대로 유지 씨는 자기에게 안부를 전한다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안부라기보다는 올 한 해 보내면서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딱 한마디인데 고생했다라고 정말 고생했다. 하고 싶어요. 네. 박수 좀 내주세요. 주시죠.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고생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나 고생 참 많았어 할 때가 많죠.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자기를 확 용서하는 거예요. 네. 민혁 씨는 사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 전화번호 읽어야 되나요? 끝자리만. 아, 0330님입니다. 0330님이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딸과 때마침 휴가인 아내와 함께 방청을 하고 싶어요.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을 기대하며 우리 네 가족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이분에게도 우리 박수 줍시다. 이런 박수는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는 박수입니다. 민혁 씨. 예. 가족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저희 할머니, 저희 우리 와이프, 아들, 또 저희 부모님까지 4대가 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드문 가정이에요. 예, 예. 그전에는 단촐이 사는 게 좀 멋있다 이렇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족 많으면 다들 부러워하고 멋지다 이러고 네. 애국자라고 그러죠. 네. 자녀도 더 많이 낳으시고 예예 꼭 기회가 된다면 예. 많이 낳고 싶습니다. 자녀 양육 수당도 나오거든요. 10만원씩. 자 그러니까 두 분 활약도 그렇고 정말 이 조금은 선배 세대로서 말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요 전 무대가 전재덕 씨였는데 전재덕 씨가 막 처음 공연할 때 제가 마침 인터뷰를 하게 됐던 게 그분도 기억을 하시더라고. 네, 그때 그 떨리는 마음의 얘기가 하나하나 가슴속에 남아있는데 지금 보면 완전 중견 연주자로 성장했잖아요. 두 분, 3년 후에, 5년 후에, 그 내
온 국민이 여러분들 노래 따라 부르고 공연장을 찾고 그런 모습이 되길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유지 씨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요. 네, 소위 명품 보컬이라고 아예 레테리 딱 붙은 유지혁 씨 아워 받도록 하겠습니다.